내가 라디오는 잘하던데.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또 유튜브를 한번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이곳은 이제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원래는 씨름 경기장인데 네. 저희들이 스튜디오 T라고 부르는 곳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T는 이제 올해 시작하는 예, 실험 리그 공식 명칭은 한국 프로탁구 리그라고 되어 있네요.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 리그 예, 시작하는 경기장인데요. 이 모든 것을 같이 진행하셨던 예, 사무처님과 같이 얼굴은 안 나오니까 인터뷰를 좀 실험 예, 리그 예. 아니고 프로 리그입니다. 아, 프로 리그 죄송합니다. 예. 전부 며칠 날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죠? 1월 28일 날 개막식 하고요. 개막 예. 경기는 한 경기 개막죠. 아, 개막 경기 한 예. 경기. 그다음에 그 후로는 하루에 3경기 내지 2경기. 아, 3경기 내지 2경기. 예, 중간에 휴주기가 몇 차례 있고요. 아. 5월 17일쯤에 정규리그 종료되고. 아, 5월 17일에 종료되고. 예. 그다음에 그 예. 17일 이후로 5월 말까지 포스트 시즌. 포스트 시즌. 예. 아, 또 포스트 시즌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장 보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 제가 그냥 바로 섭외를 해서 사무처장님과 함께.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인상적이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 저희, 탁구대가 지금 놓여 있는데 이 탁구대가 바로 네, 넥시에서 제작한 명칭을 사무처장님이 정하셨잖아요. 명칭이 뭡니까? 제가 정한 건 아니고요. 네. 꽃가마. 꽃가마. 야, 진짜 이거 가마 타고 그 결혼하고 할 때 쓰던 그게 꽃가마잖아요. 결혼할 때 예, 맞습니다. 신부가 타는 거. 예. 아, 예. 이 탁구대는 넥시의 판테라 탁구대인데 저희가 이 한국 프로리그라는 의미를 살려서 한국의 옛 건축물을 가지고 제작을 했고요. 안에 조명을 넣어서 은은하게 하니까 굉장히 지금 이제 예쁘죠. 그래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는 또 이 스튜디오가 굉장히 특수해요. 제가 보니까 원래는 실은 경기장이라서 좀 이게 오픈되어 있는 공간인데 조명도 다 막았어요. 저 위에 보면 커튼을 다 쳤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조명이 안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좀 검정색의 바탕에 탁구대만 딱 정중앙에 보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네. 스튜디오 T라고 찍혀져 있는데 예. 그냥 방송 스튜디오. 아, 방송 스튜디오 개념으로 예, 그래서 이름도 탁구에 T를 넣어서 아 스튜디오 T라고 네이밍이 됐어요. 아, 그래요. 저 위쪽에 예. 보니까 이제 방송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카메라는 몇 대나 설치돼요? 카메라가 저희가 세계 최초로 이미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무인 중계거든요. 아 카메라맨도 없고 PD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아, 온만 누르면은 전 자동으로 중계되는 아, AI 첨단 무인 중계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예. 아래에는 저런 카메라 세 예. 대만 있고요. 아. 2층에는 나머지는 전부 2층. 전부 2층에서 예, 컨트롤하고 흰색 난간을 따라 360도로 돌면은 카메라가 다 아.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카메라가 지금 이렇게 와 무슨 저기 CCTV 카메라처럼 다 360도로 예, 야, 지금 장난 아니네요. 예, 그 사람의 눈에 보이는 이미지를 따는 카메라가 따로 있고요. 아. 그게 뭐 4대에서 5대 이상 가는 거고요. 이거는 시청자들한테 바로 전달되는 거고. 예. 나머지 카메라들은 인식용 카메라입니다. 센서 카메라. 아, 센서 카메라. 예. 그러니까 선수들 저기 포인트나 이런 거, 뭐 속도, 공속도 뭐 이런 것도 잡고 뭐 이런 유저 쓰는 거 보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움직이면 예. 그 선수를 따라가죠, 카메라가. 카메라가 자동으로? 예. 야, 그렇군요. 이게 픽셀 스코프에서 예, 세팅을 했고. 위에 되어 있는데 예. 위를 좀 보시면 예. 아크릴판으로 부스가 설치된 데가 예, 맞아요. 예, 저거. 저거. 그 오른쪽이 이제 오른쪽에서 픽셀에서 테스트에 이제 중계진들. 아, 그 윗선이 이제 기자단석입니다. 위에 기자단석이 있고. 예. 그래요. 여기 씨름 경기장이 우리 탁구 경기장에 너무 딱 최적화된 것 같아요. 씨름 옆에서 혹시 속삭이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씨름 대신 탁구자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여기 경기장 자체가. 예, 그래서 씨름 경기장 자꾸 이렇게 운운하는 게 맞지 않아서 스튜디오 T라는 이 경기장의 애칭을 지금 애칭이 아니고 그렇죠. 공식 명칭을 줬고요. 예. 처음에 이제 스튜디오 TT라고 졌었는데 아. TT가 또 우리 이모티콘의 우는 모양이어가지고. 아. 재밌네요. 예, T 하나로만 그냥 갈게요. 그리고 우리 안재형 프로리그 위원장님이 계시는데 예. 위원장님이 예. 테이블 테니스의 T가 아니라 아. 한국말 탁구의 T다. 아, 탁구의 T다. 예, 그래서 아, 의미 있네요. T가 하나뿐이 없다 이렇게. 아, 의미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 경기장 요 예. 전체가 예. 예. 스튜디오 T입니다. 아, 그래요. 너무 멋지게 잘 됐어요. 지금 보니까 진짜 해외에 있는 무슨 어떤 리그보다도 아주 규모 있게 또 짜임새 있게 잘 된 경기장입니다. 여기 지금 LED가 밑에 들어왔는데 예, 예. 이렇게 LED가
3면으로 여기까지 LED가 예 그래요. 저쪽이 선수 대기석이고요. 예. 아 저쪽 선수 대기석. 네, 선수 아, 저 뒤에 앉아 있다가. 이제 예. 팀 뭐 이런 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아. 반대편도 동일하고요. 아 이쪽도 선수 대기석. 아 그 그러니까 양쪽에 한 명씩 나와 앉아 있고 저 뒤에는 이제 선수 대기석. 선수들 그 팀이 딱 보여지고. 네. 아 그래요. 이게 올해 또 예 올해 또 경기가 이게 끝나고 내년 경기도 올해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예, 이게 지금 탁구인들 그다음에 국제 탁구 연맹하고 다 논의를 해봤는데 예. 올해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코로나 등 사정상 그렇죠. 1월 28일 개막을 하지만요. 예.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국제 대회라든지 예. 뭐 올림픽 향후에 예. 이런 일정을 고려하면은 전국 시장 끝나고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에 개회를 해서 아. 장기리그 한 넉 달 하는 거거든요. 2월까지는 끝내야 예. 국가대표들 국제 대회라든지 이해됩니다. 예, 예. 그래서. 첫 시즌은 5월 말까지 하고요. 예. 두 번째 시즌이 조금 빨라지죠.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겁니다. 아마 그러게요. 11월 초, 10월 말쯤에 개막을 해서 예. 내년 2월 초, 2월까지 진행되는 예. 두 번째 시즌까지는 타이틀 스폰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장소에서 그대로 예, 그대로 예. 하고 뭐 시작이 어려워서 그런데 예. 앞으로 향후 뭐 5년, 뭐 6년, 10년 이렇게 그래요. 다른 뭐 야구나 축구 못지않은 좋은 프로리그로 가기 위해서 아유 정말 기대가 됩니다. 탁구인들이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주 토요일, 일요일마다 경기가 있는 거죠. 앞으로 5월까지 매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일 있어요? 예, 예, 매일 있고 중간에 브레이크 기가 한 두 번 정도 있는데요. 아 그래요? 저 잘못 알았네. 그 주말이 예, 아니고 매일 매일 이렇게 탁구 팬들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9. 369. 예, 3시, 6시, 9시에 경기가 항상 있다. 예. 369. 예. 야 중계는 어디 될까요? 중계는 지금 픽셀 스코프가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거거든요. 예, 예. 사상 최초로 중계차 없는 중계 방송인데. 그러네요. 이 영상을 저희가 방송사로 보내서 예. 방송사가 틀어주는 방식이고요. 예. 탁구가 그동안은 이제 중계권료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아. 뭐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의미 있는 중계권료를. 그래요. 그것도 처음이에요. 예. 그렇죠. 주간 방송사로부터 받았고요. 주간 방송사가 베리미디어라는 곳이고요. 베리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TV, 볼TV 통해서 나가고요. 생활체육TV, 그 다음에 볼TV.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TV로 나가네요. 예, 웬만하면 전국에서 거의 다 볼 수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거기다가. 예. 지금 아직 제가 계약이 100%가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예. 한 두 개 정도. 예. 다른 케이블 채널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뭐 쉽게 보실 거는 네이버 스트리밍이나. 네이버 스트리밍에서도. 저희 한국 프로탁구 리그. 아, 유튜브도 채널 개설해서 예. 거기서도 하고. 야, 그래요. 기존의 그 탁구 경기들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거 보면 카메라 하나 가지고서 비추니까 아무래도 좀 생동감이 좀 떨어지고 그러던데 이런 경기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 대의 카메라로 해가지고 선수들 모션까지 다 보여주면서 제대로 된 중계가 되겠네요. 실시간 중계가. 중계 기술에 대해서는 저기 픽셀스코프 전문가들한테 들으시면 좋은데 예.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예. 자율주행 자동차에 비유하시는 게 딱 좋은데 아, 자율주행 카메라 예, 예 그런 개념으로 예, 방송 중계사상 방송계에서도 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아직 다른 스포츠는 도입이 안 됐고 아. 탁구가 아무래도 협소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먼저 도입된 걸로 되는데 PD가 없고 카메라맨이 없고 사람이 지금 중계하는 거에 비해서 완성도가 한 80-90%입니다. 그래요. 예, 일반인들이나 언뜻 보시면은 이게 AI 중계인지 아니면 아. 저기 예. 사람이 하는 중계인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 기자단 오늘 행사가 있어가지고 예, 그럼 예. 들어가시죠. 예, 제가 KTTL입니다. 저희 아저씨가 많이 응원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 들었는데요. 또 기자분 오셔서 지금 또 다른 곳으로 가셨습니다. 아 우리 사무치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되는 탁구 프로리그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AI 중계에 가까운 그런 중계 방송 방식 그리고 탁구계에서는 처음으로 중계권료를 받고 방송사에서 중계를 하는 경기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매일 369, 예, 3시, 6시, 9시에 경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네이버 실시간 중계 또는 베리미디어에서 운영하는 채널을 통해서 중계하시더라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예, 그리고 이 경기에는 한국의 모든 실업팀들 뿐만 아니라 이제 시군청 팀들이 다 참여해요. 제가 얘기 들으니까 그 남자팀, 그러니까 기업팀이라고 하죠. 기업팀. 그러니까 뭐 삼성생명 같은 기업팀들이 남자팀 7개, 여자팀 5개. 그리고 시군청 팀은 남자팀 7개, 여자팀 8개 이렇게 해서 팀들이 참여를 하고요.
기업 팀들의 리그는 이제 코리안 리그, 그리고 시군청 팀들은 내셔널 리그라고 불리는 두 개의 리그로 나눠서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초까지 한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리그가 이어지니까 탁구인들은 5월 말까지 행복하겠네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번 탁구 경기에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흥미롭게 느껴지시는 부분이 탁구대회일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탁구닷컴에서 시작한 탁구대회입니다. 탁구닷컴의 기존 판매한 탁구대 이름이 이제 판테라인데요. 이 판테라 탁구대를 하부 구조를 바꿔서 이렇게 한국의 전통 가옥 문양으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예, 밑에 조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탁구대이고, 이 탁구대를 공개를 했을 때 기자분들이 여기 담당자분들에게 연락을 많이 주셨다고요. 너무 예쁘다고 칭찬들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오늘 미디어데이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범 경기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자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이 경기 전체에 대한 취재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미디어데이 실황을 또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스카였고요. 2022년 두나무 한국 프로탁구리그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